매일매일 건강하고 즐겁게 치매 타파를 위한 치타 댄스 우리 다 같이 배워볼까요? 치타 댄스를 실시하기 전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충분한 준비 운동, 허리를 편 바른 자세로 운동하기, 무리하지 않고 가능한 만큼만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작 하나, 제자리 걷기와 두 팔 뻗기, 몸 전체를 움직이는 준비 운동입니다. 주먹을 가볍게 쥐고 팔꿈치를 굽혀 앞뒤로 흔들며 제자리 걸음을 합니다. 손목은 최대한 젖히고 팔이 벽을 밀어내듯 쭉 뻗습니다. 팔을 뻗을 때는 무릎을 살짝 굽혀 의자에 앉듯이 구부려줍니다. 이때 골반이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그리고 허리를 곧게 펴고 발 뒤꿈치를 살짝 들어줍니다. 동작 2, 팔로 원 그리기. 원의 중심을 손가락으로 찍고 그 원의 둘레를 형상화하면서 그립니다. 원을 돌리는 방향에 주의해 제자리 걷기와 함께 실시합니다. 팔을 교차로 뻗었다가 돌아옵니다. 세 손가락을 펴고 팔을 교차하며 뻗어줍니다. 그리고 오른손과 왼손을 차례로 바깥쪽으로 돌립니다. 전과 동일하게 팔을 교차 뻗어주고 동시에 반대 방향으로 원을 그려줍니다. 원 그리기 동작과 제자리 걸음을 함께 실시합니다. 팔을 뻗어 원을 그릴 때는 동그란 원을 생각하며 그립니다. 동작 3, 꼭지점 찌르기. 팔과 등을 자극하는 동작입니다. 우리 몸의 상반신을 네모라 생각하고 손가락으로 네 꼭지점을 찍고 한쪽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반대 순서로 한 번 더 반복하며 턱은 최대한 어깨선까지 돌릴 수 있도록 신경 씁니다. 동작 4, 어깨 교차 운동. 어깨를 안팎으로 돌려주는 동작입니다. 팔을 X자로 교차하고 펴기를 반복합니다. 손으로 터치하는 것을 생각하며 동작을 실시합니다. 무릎을 굽힐 때는 상체를 똑바로 펴고 골반이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팔꿈치가 흔들리지 않도록 어깨를 돌리고 마지막 동작에서 팔은 쭉 뻗고 목은 반대로 끝까지 돌려줍니다. 동작 5, 팔 벌려 큰원 그리기와 양손 가위바위보. 어깨와 팔을 크게 움직이는 동시에 손바닥 쥐고 펴기 동작을 반복합니다. 네 번에 걸쳐 양팔을 크게 옆으로 들어올립니다. 이때 주먹쥐기와 손펴기를 반복합니다. 양팔을 들어올릴 때는 허리와 가슴을 곧게 펴고 팔이 몸과 수평이 되도록 들어올립니다. 앞뒤로 걸으며 양손 가위바위보를 실시합니다. 이때 한 손이 계속 이기도록 신경 씁니다. 동작이 익숙해지면 오른손과 왼손이 번갈아가며 이길 수 있도록 신경을 쓰면서 실시합니다. 팔 벌리기 동작을 한 번 더 반복하며 마무리합니다. 뇌 운동 치타 댄스로 치매 타파하세요. 우리 모두 함께해요 치타송 두근두근 치타치타 우리 모두 함께해요 치타송 두근두근 치타치타 우리 같이 시작해봐요 지금 이 순간 다 같이 매일매일 도전해봐요 같이 치타 치타 함께 해봐요 우리 모두 치타 치타 We can do it 치매 타파 할 수 있어요
can do it, 침에 타봐.